어머님이 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시냐? 아, 윤정 씨 그 인간 방송국에서 나보면 또 앙앙 거릴 텐데. 아, 피곤하게 생겼다. 나보고 이 동네 불난 다 만들고 다닌다더니 가만 보니까 시들곤 한 수 더 뜨시네. 남의 부동산은 왜 엿보고 없는 얘기는 왜 지어내고 다니시는 거야? 나이도 드신 양반이 그냥 집에나 계실 것이지 그냥. 아, 괜히 이상한 소문만 내서 나만 곤란하게 됐잖아. 어머니 모시고 조용한 날이 없어요 그냥. 뭐야? 어머님. 그래, 나 없으니까 그냥 씹어대는구나. 어?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변명하지 마. 나 다 들었어. 그래, 나 그냥 조용한 날이 없고 동네 불난은 쟤 내가 만들고 다닌다 이거지. 그래, 나만 없으면 동네가 조용해지겠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나가마. 내가 나가주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니. 어떡해. 어머니. 아유, 나 진짜. 뭐야? 어? 툭 하면 그냥 애플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내 흉이나 보고. 안 되겠어. 이번에 단단히 그냥 버릇을 고쳐놔야지. 잘못했다고 그냥 싹싹 빌 때까지 내가 그냥 들어오나 봐, 그냥. 아유, 이건 무거우니까 그냥. 아, 그냥 여기도 둬야겠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 됐다! 맨날 이게 말만 잘못했다 그러고 돌아서면 그냥 애플애들이랑 몰려서도 내 흉이나 볼 거 아니야? 어? 난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같이 못 살아. 흉이라니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은, 아니 내가 뭐 말을 잘못했다는 거냐? 할머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 은경이 너를 보면은 내가 그러고 싶다마는, 아휴, 나 열불이 나서 나는 못 살겠다. 네 엄마랑 한 집에서 얼굴 맞대고 나는 저버리지 못 살아. 아니,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다니까 그만 오염 푸세요, 어머니. 아, 이제 시끄럽다니까. 네가 이러면 내 화가 더 돋구는 거는 모르니? 전부처럼 저 너 내 치마를 또 벗기고 싶어서 그래? 저 좀 켜! 어머니! 정말 미치겠다. 어디 가세요? 은경이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왔어. 안녕세 은경이미가 동네 편 애들이랑 내 흉을 떠본 거 있지? 아니, 그래서 짐 싸갖고 나오신 거예요? 밤새 그냥 캐시면서 그냥 한잠도 못 잤어. 전번에 시들시들하다고 숨 본 거 알지? 그때만 해도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그러길래 내가 한번 봐줬는데 이번에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어? 보배 엄마인가 그냥 그 옆에 애랑 몰려다니면서 안 좋은 거 막 그냥 배워가지고서. 아유, 원래 보배 엄마가 문제가 좀 많아요, 어머니. 문제가 있을 정도가 아니야. 내가 그 옆에 애 만나기만 해봐. 내가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그냥. 세리 엄마 방 하나 얻어줘. 어떤 걸로요? 아, 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그 기간지가 안 좋으셔갖고 지하방은 안 되고 햇볕 알레르기 때문에 옥탑방은 또 안 되시겠네요. 어, 그래. 아유, 세리 엄마 저 기억력도 참 좋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얻어줘. 예. 은경이 할머님이 보배 아줌마 보면 가만 안 둔다 그러셨는데. 어쭈? 너 내가 시드러곤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기를 바라는구나? 아니에요. 그냥 전 걱정돼서. 미안해서 어쩌니? 시드러곤 집 나와서 지금 부동산에 계시거든? 오늘은 절대 여기 안 오실 거야. 걱정 붙들어매. 시드러곤 또 집 나가셨지? 어떻게 알았어? 짐 싸서 부동산에 둥둥 트셨더만 뭘. 어제 우리가 흉본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윤종신이랑 미설 언니랑 둘이 사귄다고 헛소문 내신 거는 시드래곤이 잘못하신 거지 뭐. 우리가 뭐 못할 소리 했어? 그런 걸 가지고 집을 다 나가시냐. 당신도 민망한데 거기다 우리까지 뭐라 그러니까 더 화나신 거지 뭐. 어디 가? 가서 모시고 와야지. 가지 마. 내가 보니까 툭하면 시드래곤 가출하네. 벌써 세 번째잖아. 그때 찜질방에서 우리가 흉봤다고 가출하고, 은경 엄마가 술 먹고 대들었다고 가출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가서 빌면 이거 버릇된다. 설마. 설마 좋아하네. 가출도 습관이야. 거기다가 왜 꼭 부동산에 와 계시겠어? 은경 엄마 보란 듯이 코앞에서 시위하는 거잖아. 근데 그건 보배 아줌마 말씀이 맞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맨날 툭하면 가출하는 애가 있었는데 안 찾으니까 제풀에 들어가더라고요. 할머니도 그렇게 당해봐야 다시는 가출 안 하시지. 안 그럼 툭하면 가출하실걸요? 거봐! 뻥녀까지 내 말이 맞대잖아. 이번 기회에 시들하고 가출하는 버릇 단단히 고쳐놓자고. 내가 이번에 시애미 승부는 버릇 확실히 고쳐놓고 말 거야. 그러지 말고 들어가세요, 어머니.
제가 괜히 윤종 신하고 얽혀갖고 어머니 곤란하게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쩜 뭐 이렇게 그냥 마음이 착하고 생각이 깊어. 내가 저기 윤종 신이하고 세리 엄마 사귄다고 소문낸 거 미안해.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어머니. 예? 아유 아니야. 내가 이번에는 확실히 버릇을 고쳐놓고 말겠다니까. 예. 아, 나 아무래도 가봐야겠어. 얼음 화나서 저러고 계시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글쎄 가지 말래니까. 자기가 계속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시드래곤이 아니라 아예 가출 용이어야 된다니까. 에휴, 어쨌든 나는 시드래곤 눈에 안 띄게 조심해야겠다. 나 보면 혼낸다고 벼르고 계신다며. 어서 오세요. 성민아, 여기 웬일이야? 방송국 가는 길에 들렸어. 여기 빵이 맛있더라고. 안녕하세요. 땡처럼 엄마랑 같이 일하는 PD 맞죠? 예. 나 샌드위치 4개만 싸줘. 방송국 가서 먹게. 어. 너 고등학교 때 친구들 소식 들었어? 모임도 안 나온다며. 아, 좀 바빠서. 에이, 알바하는데 바쁠 게 뭐 있니? 그 보이는 공무원 시험 붙어서 시청 다니고 정은이는 문화물산 다녀. 하긴 너는 소식 뭐 전할 것도 없었겠다. 이렇게 취직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한번 나갈게. 아, 이번 주말에 우리 회사 콘도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가. 아니야, 난 됐어. 왜 돈 때문에 그래? 어차피 회비 모아서 갈 거야. 너는 회비 면제해줄게. 돈 버는 사람들이 내지 뭐. 아니야, 됐어. 나 알바해야 돼. 에이, 알바면 하루 좀 빠지면 어떠니? 생각 바뀌면은 꼭 연락해. 그러면 수고. 저거 아주 싸가지 제대로구만. 빵 사러 온 게 아니라 빵녀 약올리러 온 거 아니야? 그지 빵녀야? 아, 그러게 말이야. 희진이 속상하겠다. 아니 그러게. 응? 취직도 못하고서 알바하는 애한테 회사 콘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취직한 친구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진짜 짜증나네 씨. 맨날 우리 희진이 놀리면서 남이 괴롭히는 건 못 보겠나 보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나는 진짜 싫은 사람은 아예 상종도 안 해. 빵이 저것도 귀여우니까 놀려먹는 거지.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괴롭히는 거 절대 못 봐. 그러셔? 아, 그렇다니까. 내가 은경 엄마 보고 모질한 여사라고 놀려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불같이 화내. 은경 엄마가 어디가 모질라냐고. 역시 보배 엄마는 의리파야. 저거 얄미워 죽겠는데 저거 어쩌지? 추억의 상자를 열며 자 오늘은 체변 봉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매년 봄이 되면 선생님이 나눠주셨던 체변 봉투. 체변 봉투 기억나시죠? 어리었던 그 시절 구충제를 먹어야 하는 사람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아마 지금 어린 친구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야, 똥범이 너 제정신이야? 야, 체면봉투 준비하랬지. 누가 그 안에 변까지 넣으래. 아, 너 똥범이 아니랄까봐 진짜. 근데 정말 체면봉투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아니, 피도도 체면봉투를 몰라? 가끔 이 피디 너무 어려서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 그래서 말통하시는 분하고 연애하시는 거예요? 아, 나 연애 안 해. 변명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동산 하시는 스자나라는 분 계시잖아요. 둘이 나이도 비슷하시겠다. 같이 체변봉투 얘기하시면서 데이트하시면 되겠네요. 홍자, 지금 쟤 나한테 질투하는 것 같지? 아, 어린 게 사람 보는 눈 있어갖고. 하긴 내가 매력 덩어리지. 매력 덩어리가 아니라 똥덩어리 아닌가요? 야, 엄마, 똥덩어리 너지. 야, 그 체변봉투 안에 똥덩어리 그 네 거지, 그지? 아유, 어쩜 그냥 시애미가 그냥 코앞에 있는데도 그냥 한번 와보지도 않아. 그러게 말해요. 버리장머리 없이. 근데 어머니, 이럴 땐 어른이 먼저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알았어. 은경 엄마 생각하면 그러고 싶은데 보배 엄마 때문에 싫어. 이게 다 그냥 그 옆에 내랑 그냥 몰려다니면서 생긴 일이야. 난 절대 집에 이제 이번에 안 들어간다고. 아니, 그 진짜로 안 들어가실 거예요? 나도 하나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지. 아니 근데 세리 엄마 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짓말을 한 거야? 아 그게 아직 남자 만날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만나려고 그러시니까 저도 모르게끔
죄송해요. 아이, 죄송하긴. 내가 귀찮게 한 내가 잘못이지 뭐. 근데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사람으로 보듬어줘야 되는데. 응? 그냥 딱 한번 만나봐. 아니, 됐어요. 아니, 팔팔한 나이에 왜 이렇게 혼자 살 필요가 뭐 있어. 상가도 두 채고 49이면 아주 딱인데.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처녀한테 애 둘 딸린 49이 웬 말이세요. 처녀라. 어머, 세리 엄마 처녀였어? 그게 아니고 마음은 처녀라고요, 어머니. 뭐야. 아니, 누군 뭐 안 그런 줄 알아? 나도 마음은 처녀라고. 아휴, 나도 어? 예쁜 총각들 만나면은 손이나도 만져보고 싶고 그렇다고. 그렇지만 세리 엄마, 어? 아, 처지를 생각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만나봐, 응? 어? 생각 좀 해볼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머니. 그래. 아휴, 아휴, 시찌르고 진짜 뭐야. 아니, 왜 또 집을 나가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정말. 집 나오는 거 저것도 진짜 완전 습관이야.